네, 여러분들, 지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쥐띠 분들과 그리고 사주의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의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축년 경자월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너무 많으면 사주가 그래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임자일주 분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좀센 분들인데, 경자일주도 마찬가지고. 이 자수, 저는 이 기준으로 보니까 나한테 너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달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습한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습한 기운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내놨으면은 사러 오는 사람이 많은 거고,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사람들이 뭘 사러 오는 거예요. 내가 요식업을 하면 우리 집에 사람들이 손님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럼 매달 12월 그러냐? 그게 아니라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대접할 일이 있겠다. 나인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뭔가 바빠요. 예, 대접해야 된다. 라는 거, 신메뉴도 하나 개발해야 된다는 거 있죠. Six of Cups. 나의 이 경험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와 같이 일해볼래?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Page of Coins.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간의 경쟁으로서 여러분들 수로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도화살 그리고 장성살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니까 때로는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자수가 또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 사주가 너무 차가운 분들은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사람들 대인관계에서의 좀 다툼수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중에 다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모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침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한테 다 둥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경쟁한다라는 것 나타나고, 사주에 물이 많거나 이 자수를 또 이렇게 두 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것을 뭐 자형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확히 이 형살은 이 고서에서는 뭐 진, 해, 오, 유 이런 게두개 있으면, 예,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자형살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두개 온다라는 것을 저는 다 자형살로 봅니다. 이거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냐면, 자꾸 생각은 많아지고, 좀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 그래서 어떤 생각보다 이게 실천이 잘안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은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이거예요. 후회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다 보면 여기 카드들도 새로 시작하라, 새로 공부하고 새로 일하고 여러분들 작품 있던 것들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일이 된다라는 거죠. 영업을 할 때도 겁내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전부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고, 사람들 대접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아온다라는 거. 혹은 내가 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장성살이 장성살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의 기운이 강하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이디어 하는 거 괜찮다. 아이디어 내는 거. 그러다 보니, 이거 낸거 빨리 빨리 써먹으셔야 돼요. 자, 금생수, 수생목, 뭐 이렇게 나가겠죠. 여러분들 일단 금생수 받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윗사람과 동료와의 협동을 해야 된다. 협동하시면 좋다라는 거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 어떤 한 행동을 하고 뭐 상품을 만들었을 때이 의미 부여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잘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약간은 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차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찬 기운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방에 폭발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인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글자가 모였을 때는 내 몸을 고친다, 성형한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수술, 시술 이런 것들은 예약 잡으셔서 하셔라. 산부인과라든지 뭐 이쪽. 하여튼 좀몸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쌍꺼풀 수술 간단하게부터 그리고 뭐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하시고 예약 잡으셔야 됩니다. 자, 물상으로 한번 봐보면 여러분들 이 경자 달 신축년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 악산, 설악산 뭐 이런 봉이 많은 이런 산들 올라가기 힘든 산,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눈인지 비인지 모르게. 근데 이 산에 이 맑은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여기서 물한 모금, 약수죠, 약수. 물한 모금 얻고 간다. 여러분들에는 이 맑은 물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다라는 게 12월 이 도화살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악산을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도화살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약수 판매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윗사람과 협업해서 동료와 협업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회의하고 꾸준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렇게 기분 좋게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금 오염됐 어떤 내 생각들이라든지 또 내가 팔려고 했던 거잘안 팔렸던 거뭐 창고에 쌓여 있다 이런 것들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깨끗하게 다시 포장할 수 있다 재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이 관법에서는 여러분들을 일단 드러내는 이 망신살이 있어야 된다. 망신살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망신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을 자꾸 드러내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도화살, 망신살 이번에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재물 운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이 관법에서는 반드시 늘어난다. 뭔가 여성용품, 화장품, 그리고 2030의 뭐 데이트 어플 뭐 이런 거 개발한다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 패션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객단가 높여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수기운이 많아질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특히나 이 코로나라든지 감기 막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자형살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런 것들 뭐 예약하셔가지고 이런 거 화이자라든지 백신 갑자기 생각했는 백신 맞으셔야 돼요. 독감 백신도요. 여러분들 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맞으셔야 된다. 건강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 갑자일주나 84년생 분들 보면은요,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주로서 좀 힘든 모습도 있을 거예요. 슬퍼도 힘들어도 티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견디면은 제복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보람찬 한 달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병자일주나 96년생들 한번 보실게요.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재물이 들어왔어요. 재물이 들어온 걸로 내가 또 다른 데 재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있는 거 팔아버리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여러분들은 1월까지 확실한 그 재물 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한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 48년생이라든지 무자일주들, 우리 멋있는 무자 볼게요. 무라는 것은 경금을 보면은 토생금에서 식신상관이에요. 엄청 바빠지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로 page of coins, 돈복 있다라는 거, 누군가 나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거, 내가 움직여서 돈 버는 것들의 결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 일단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자, 경자일주들이라든지 60년생 분들 보게 되면은요, 이게 전부 경이에요. 신금이고. 자, 이렇게 좀 불편해도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티내시면 안 되고요. 자, 경쟁의 결과는 크겠죠. 여러분들의 일에만 집중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파트에서 잘 해내면은 굉장한 수익이 있겠다라는 거고, 자, 삼각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엄청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인관계, 삼각관계 조심하셔라. 이성운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2년생이나 임자일주들 보게 되면은요, 금생수 해주니까 이게 인성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움직임이 좋겠다. 내 우울감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활동력을 좀 높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게끔 사람들 혹은 이 사회가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활동 안 하시면 안 돼요. 공부가 끝났으면 이제는 취직된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Page of Steps, 일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내놓으셨던 분들은 1월 정도까지 분명히 어떤 합 매매운이 있다. 사주에 충이 많은 분들은 더욱더 매매운이 있다. 그리고 새로 사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사인할 일들이 많은 분들, 내가 영업하는데 보험 영업을 한다, 이런 사인과 관련된 일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집중해서 잘 살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GT분들, 그리고 자수 가진 분들, 12월도 여러분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릴게요.